네,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현대증권 익산 지점의 오승석 과장 만나봅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은 어제 실적을 내놓은 두 IT 기업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.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먼저 좀 살펴주시죠. 예,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양호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수급으로 보면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그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한 분기 만에 150억 원의 어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좀 선방했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그 4분기에는 그 윈도우 8 출시 효과에 의해서 스마트 PC 또 울트라북을 중심으로 모바일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를 바닥으로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. 4분기에는 그 낸드 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1456억 원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종합지수가 이제 1900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. 어제 뭐 시장 예상했던 수준 정도의 실적을 내놓았고 휴대폰 부문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. 어떻게 이해하십니까? 뭐 사실 그 오늘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지난 9월 말경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팔아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7% 감소한 2,20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. 긍정적인 부분은 뭐 휴대전화 사업부에서 1분기 만에 215억 원 정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. 4분기에도 이제 그 옵티머스치 그리고 이제 TV 사업부의 어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주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 보고도 있거든요.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꾸준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실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오늘 이 거래량 특징 주로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골라주셨어요.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.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? 뭐 하이트진로, 뭐 보배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거래량 급증, 주가도 급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. 일단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그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어떤 싸이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 일정 부분 광고 효과와 함께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출시 2년 3개월 된 신생 맥주 그 드라이 피니시 D라고 있는데요. 요 맥주가 이제 그 강남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. 그래서 기존 맥주 시장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양호하게 잘 소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적당한 어떤 가격 조정 그리고 2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하나 골라주시죠. 오늘 차트 관심주 어떤 거 고르셨나요? 코스닥의 그 골프전 말씀드리겠는데요. 네. 차트상으로 이제 그 양봉 이제 세계 출연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. 뭐 추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 주 중반이 지나면 이제 11월로 좀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올 겨울에는 그 예년보다 추위가 일찍 시작되기도 하고 한파와 폭설이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보다는 실내를 자주 찾게 되면서 겨울철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 이제 그 소비 성향이 선진국 수준이 이르다 보니까 내수 산업도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7.8% 증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된 레포트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10월을 바닥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수혜주 이런 부분하고 어떤 여러 가지 수급 동향도 좀 양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난 4월 고점 대비 약 어깨 수준인 한 6만 8천 원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외국인도 최근 며칠 꾸준히 좀 담아가고 있네요.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. 현대증권 익산지점의 오승석 과장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과장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